안녕하세요. 굿라이프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나라성형외과 홍동현 환자입니다. 가슴 성형 부작용 없이들 다 하고 싶으신데 언제 해야지 부작용이 가장 없을까? 언제 해야지 가장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속설에는 여름에 수술하면 염증 생기고 겨울에 수술을 해야지 염증 안 생기고 깔끔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미국에서는 줄라이 이펙트라는 용어까지 있어요. 줄라이 이펙트가 뭐냐면 한국은 3월에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7월에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인턴 레지던트들이 다 7월에 들어가가지고 줄라이 이펙트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한국에서는 3월에 수술하고 미국에서는 7월에 수술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7월에 수술을 했을 때 염증 또는 수술 후 합병증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결론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1년 내내 언제 수술한다고 하더라도 줄라 이펙트는 발견되지 않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특정한 시즌이 수술하기에 좋다 이런 거는 의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언제 받아야 되냐, 내가 편할 때 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가슴 성형 같은 경우는 수술 후 합병증 뭐 이것보다는요, 수술하고 나면 불편한 기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에 수술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염증이 적거나 더 안전해서가 아니고요. 가슴 수술을 하면 다른 수술과는 달리 보정브라, 보정속옷을 입습니다. 보정브라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컵은 없고요. 그 주변에 받쳐주는 지지대가 조금 강하게 형성이 되고 윗밴드가 또 따로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브라인데 그게 신축성이 별로 없고 땀 흡수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브라를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동안은 고역이지만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여름에 하면은 땀띠의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딱 하나 때문에 가슴 성형은 여름보다는 좀 날이 선선한 봄, 가을, 겨울을 선택해서 하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눈, 코는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눈, 코는 수술하고 나서 얼굴에 뭐 붕대 같은 거 감고 다니거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봐서 뭐 수술이 더 잘 되는 시기는 1년에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일생을 살면서는요? 일생을 살면서는 몇 살 때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누구한테 받냐면 저희 집사람, 저희 딸한테 많이 받는데 언제 쌍꺼풀을 하면 돼? 뭐 이런 얘기를 종종 듣죠. 이제 의학적으로 해도 되는 시기가 대부분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간 시기부터 해야 되는 거고요. 코 성형 같은 경우는 뼈를 건드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거는 성장판이 닫힌 이후에 수술을 해야 되는 수술입니다. 가슴 성형 같은 경우는 2차 성징이 끝나는 성인이 된 19세 이후에 수술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수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언제 하느냐는 사실 본인의 컴플렉스가 조금 이제 구체화되고 이에 대해서 정말로 본인의 니즈가 섰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가슴 성형은 사실 눈 성형과 코 성형과는 달리 일생을 거쳐가지고 사이즈라든지 모양이 계속 바뀌는 기관이에요. 막연하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출산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좋아요? 출산을 하기 전에 하는 게 좋아요? 가슴은 출산을 내가 하냐 안 하냐, 모유수유를 하냐 안 하냐 하면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 궁금증이 있다면 사실은 현재 내가 가슴 수술을 하고 싶어지는 지금 이 현재 수술하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간과되는 게 생리주기도 사실 가슴 성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성형 수술을 비롯해서 모든 수술을 하면 피가 나죠. 근데 생리주기에는 우리가 생리열이 잘 배출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응고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생리주기는 웬만하면 좀 피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혈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에 의해서 출혈성 경향에 대처하는 그런 프로토콜과 노하우가 다 있으니까 꼭 생리주기라고 해가지고 수술을 딜레이하거나 뭐 앞당기거나 내 일정을 조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외에 뭐 간혹 가다가 뭐 이거는 뭐 성형외과에서만 뭐 국한되는 얘기긴 한데 뭐 재수술을 원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어디를 다치면 다치고 한 달 내에는 상처가 쉽게 벌어집니다. 반대로 한 달 내에는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고 흉터 조직이 완전히 이제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수술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언제 해야 되냐? 한 달이 지나면은 한 달에서 6개월 사이에는 이제 봉합이 된 이후에 여기에 흉살 조직이 이제 성숙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에는 이 조직 자체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수술하고 나서 조금 불만사항이 있다거나 조금 교정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열고서 재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수술은 우리가 수술 직후부터 한 달 또는 6개월 이후에 언제든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정확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재수술의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슴 성형에 대해서 수술을 언제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받아서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